명세서를 작성하면 그 명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까 네. 말씀드린 특허청 사이트에서 전자문서 작성기라고 하는 K-에디터 프로그램을 네. 다운받아서 명세서를 쓰게 되고요. 네. 명세서를 다 쓰게 되면 그 K-에디터에서 생성된 명세서 파일을 첨부해가지고 네. 서식 작성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허청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네. 서식 작성기가 출원서 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인데 쉽게 예. 말하면 표지를 만들어준다라고 표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서 이제 금액이 확정이 되고 네. 출원인이라든지 발명자 같은 것들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예.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출원하면 70% 감면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출원료는 30%만 드리면 되고요. 그렇구나. 심지어 학생일 경우에는 거기서도 또 감면이 되는 경향이 DC가 되나요? 네, DC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온라인으로 개인이 직접 출원하고 학생일 경우에는 더 낮은 가격에 할 수가 있는데 네. 다 귀찮다. 그래서 네. 대리인을 통해서 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나 나오나요? 그 이제 대리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를 예. 것 같고 사실 이제 용역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출원할 때 한 15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와. 등록까지 다 받으면 대략 200에서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배, 30배까지도 더 낼 수가 있는 거군요. 이제 낮으면 예, 예. 그 용역 수수료죠. 용역 예. 수수료. 인지 때만 뭐 몇만 원인 거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직접 할 수 있다면 많은 비용을 또 아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 근데 등록이 되면 좋은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등록이 안 될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특허를 직접 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직접 냈을 때 등록이 더 잘 된다, 네. 뭐 더 좋은 특허가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변리사라고 하는 특허 예.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좋은 특허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네. 마치 우물에서 그 탁한 물을 걷어내야 아래쪽에 맑은 물을 길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 특허를 출원하기 위한 아이디어, 네. 발명도 하나씩 하나씩 거듭되다 보면 더 좋은 정수에 가까운 특허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설익은 협소한 단계의 특허는 그냥 돈 들이지 않고 직접 하면서 스스로 특허나 발명에 대한 견지를 좀 높이도록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특허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특허 수준이다. 그러면 그때 전문가, 변리사를 통해 가지고 비용이 네. 들더라도 대리 출원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요. 네. 특히나 특허 출원하는 것이 이제 등록이 돼서 특허증을 갖게 되면 특허증은 상장이 아니거든요. 사업화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특허 출원서를 작성하다 보면 이것이 발전되어서 사업계획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거절될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좀 유념하고 재도전하면 좋을까요? 예, 곧바로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아. 예,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면 특허청 심사관이 예, 거절에 대한 어떤 예고장 개념으로 예. 의견 제출 통지서라는 걸 보내줍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그게 잘 되어 있어서 자세히 읽어보면 등록 가능한 항, 그러니까 그 등록 가능한 범위에 대한 언급도 있고요. 등록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네. 그리고 해외에 비슷한 특허가 어떤 게 있어서 왜 안 되는지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절 통지가 되기 전에 내가 보정을 하면 그래서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있으면 등록이 되는 거고요. 예. 뭐 안 되면은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거절되는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중에 또 다른 특허를 낼 때는 훨씬 더 완성도 있는 특허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시스템이 잘 돼 있네요. 예,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특허를 이렇게 직접 출원하면은 비용이 많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이것 네. 말고도 좀 돈을 좀 덜 드리고 네, 특허를 좀 내보고 싶다. 그럼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선 그 대한변리사회에서 무료 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요거는 그래도 대상이 좀 제한적인 편입니다. 어떤 분들이 가능하죠? 국가유공자라든지 뭐 장애인, 군인 뭐 이런 아.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현실적으로 일반인들한테는 좀 와닿지 않고요. 네. 각 지역마다 지역지신재산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네. RIPC라고 하는데 그 RIPC.org라는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네.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는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예. 요거를 통해서 실용신한일 경우에는 90만 원, 특허일 경우에는 13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